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아멘.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의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이죠.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 하나님 앞에 돌아설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참으심을 언제까지 하실 수는 없습니다. 참으시는데 언제까지냐면 땅을 정리할 때까지입니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참는 것은 땅을 정리할 때까지죠. 그리고 나무를 정리하는 그 시기는 추수의 때이죠. 추수의 때, 과일나무 또 밭의 곡물들 추수의 때는 정리를 하게 됩니다. 쭉정이는 다 제거하고 알곡은 모으고, 이것을 쭉정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심판이라고 보겠지만 알곡의 입장에서는 추수입니다. 알곡 추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고, 그러나 그를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그때까지 길이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쭉정이가 되려고 하는 것들과 이별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병이 들어가는 것처럼 질병이 우리 안에서 깊어가는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죽정이가 되어가는 것들을 그만 방치해 놓으면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또 바벨론, 페르시아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지 않은 열방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 하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안에 그들도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추수의 매듭을 하시는 그 계절이 있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놓아두시죠.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번 정리할 때까지 기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때까지도 그들을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그들이 다시 편입되기를 기다리시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실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을 허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하나님 수염을 잡아 빼는 것도 허용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는 아니죠. 이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다 버려야 하고 창조명령도 버려야 하고 십자가의 주님,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만 믿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 죄가 은혜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결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 겁니다.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모두 다 조그만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의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림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준 아래 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금방 마음이 떠날 것이고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홈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이름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로자라는. 그런데 그가 심판을 선고합니다. 특히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죠. 이 아수르의 죄악은 분명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 많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악에 대해서 이 도매상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자 역할을 하고 또 보급하는 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한 사람의 타락한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같은 것입니다. 문화는 합법화된 악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을 합법화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끝간데 없는 성정체성 논란도 얼마든지 몇 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독일 교회가 이를 찬성하는 것도 원래부터 그랬던 게 제가 목사직을 걸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처음 독일에 왔을 때는 분명히 독일 기독교연합이 에카데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에카더 문서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입장이 변했습니다. 세월 따라 변했어요. 그때도 독일 개신교 목회자의 약 15% 정도가 동성애 성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공식은 아니었겠죠. 비공식이지만 그러나 발표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변화된 것은 신학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회의 문화가 그렇게 가면서,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합법화된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그 드라마, 독일 드라마 같은 데서 커밍아웃이 굉장히 주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자인데 고민하다가 가족과 부모들에게 이렇게 커밍아웃, 혹은 그러다가 에이즈에, 하이파우에 걸려가지고 있다가, 그때 그 독일 드라마에서도 하이파우에 그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면 막 TV를 막 소독하고 부엌 소독하고 그런 난리를 피웠던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동성애를 하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교양이 되었고, 또 그것을 사회가 당연히 사회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또 이를 위해서는 전수조사하지 않는, 어떻게 접촉했고, 처음에는 온 나라가 법석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게 왔는지 큰 역병이 온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것이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합법화 된 것이죠. 이 모델은 번쩍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향은 고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때부터 이 롯의 집에, 소돔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니까 멋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내놓으라고 법석을 피웠던 걸 우리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화산재에 갇혔다가 발굴된 폼페이 관광을 하신 분들은 그 마을에 그 벽화나 아니면 집에 있는 조각들의 동성애 표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계몽되어 가면서 차마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오랜 영향 때문에 차마 이것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정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떳떳해진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고정된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이제 사상적인 어떤 발전, 계몽의 발전을 통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철학적인 근거를 얻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진일보,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압니다. 놀고 싶으면 공부 안 하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정당화되는 것. 누구나 다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을 못 꺼내는데, 그런데 누가 그것을 잘 정리해 놓으면 너무나 마음이 편해버리는 것 같은 것이죠. 이것이 문화적인 것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요,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결혼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점점 퍼져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문화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동성애 현상은 있었고 거기서 오는 병리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치료되어야 하고 또 돌봐주어야 하는 게 맞은데, 돌봐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진짜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관의 완전한 전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물론 이것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영국에 어디 있죠? 스코틀랜드 저쪽에 캐톨릭과 개신교 오랫동안 싸웠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이 어디 어디 있죠? 스코틀랜드, 영국, 웨일즈, 예? 아일랜드. 그렇습니다. 아일랜드의 개신교 캐톨릭, 또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건 개신교와 캐톨릭이 전쟁을 한 것은 아니고, 예, 이를 기화로 해서 그들 사이에 어떤 감정, 또 어떤 이해관계, 어떤 민족적인 그런 분쟁들이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다시 이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물론 핍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죠. 개신교인들이 온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핍박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개신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처형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세계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죠. 월드컵 때 한국의 붉은 악마 응원단들,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걸 남자들이 쓰는 거, 예, 그거 이렇게 쓰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멋있어 보이고 또 문화적인 톨러런스 그런 걸 해서 이렇게 다 쓰고 응원도 하고, 예, 그게 하나의 문화일 뿐이라면 예쁘죠. 예. 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열린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과 세계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과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영적 싸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파당을 나누고 또 뭐 성명을 내고 어떤 쪽에 입장을 쓰고 그리고 시위를 하고 또 심지어는 나가서 증오하고 그리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 좀 선진국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아니요, 이유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독일에서 종교교육 받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홉 명 중에 한 명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문화라는 것은 이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예. 문화라는 것은 사상적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선한 사람도, 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은 안 받는 게
좋다. 예.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간관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강요하느냐? 강요가 아니죠. 선한 교육과 영향력과 선한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하는 거죠. 강요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죠. 내 친구 동성애하는데 너무 착한데, 그러니까 지켜야 하죠. 지켜야 하죠. 그렇습니다. 이태원이라고 해서 할로윈 축제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참사를 당한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시 다 선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걸 다시 다 선으로 만들어서 그 선한 일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자녀가 거기에 있었다고 해도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분별력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수르는 하나의 현상이고, 그들은 지배문화고, 그리고 그들은 패러다임이고, 그리고 그들은 문화를 선도하는 제국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문화 모델, 그들이 잘못된 인간관, 잘못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들은, 예, 그래도 잘만 살더라가 아니죠. 얼마나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정의와는 관계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지, 얼마나 억울함과 눈물과 그리고 악이 그 가운데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알바니아 발칸 선교대회 다녀왔고요. 120명 정도 그 알바니아에 있는, 알바니아를 넘어서서 코소보 또 그 여러 지역도 포괄하는데 대부분 알바니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오셨어요. 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고 또 교회를 열심히 개척하고 전도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바니아는 한 60% 정도가 모슬렘입니다. 저희가 이 발칸 반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 조금 찾아보시면 개요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고 연방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유고 연방이 해체되고, 원래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묶을 수 있었지만 그냥 큰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잠시 묶어놓고 있었던 거지, 원래는 오랜 역사와 민족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코소보 전쟁, 유고 내전과 코소보의 그 인종청소 이를 알고 있지만, 코소보와 알바니아는 같이 붙어 있고 동질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 무슬림. 역사적으로 보면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서진 정책을 펴가지고 유럽에 들어오면서 지배하려고 했고, 그때 유입된 예, 민족적인 그룹이 코소보와 알바니아. 그래서 그들은 무슬림 영향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맞서서 항전하고 오스만 터키를 막아낸 그런 그 기독교 정교회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고 불가리아, 그리스, 그런 이들이죠. 그들이 이 공산주의하에서 잠깐 동거를 했다가 다시 그 영향을 벗어나면서 다시 그들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르비아는 이 특히 코소보는 자기들의 나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로
코소보는 우리 땅,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코소보가 독립하려고 이질적이에요. 예, 세르비아하고는 민족적으로 이질적입니다. 세르비아는 그 오스만 터키에 맞서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항전하고 싸우고 지켜냈던 자기들의 영토가 다시 그들에게 빼앗긴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반드시 찾아야 되고, 예, 코소보는 독립을 해야 되고, 알바니아는 코소보하고 거의 90% 이상이 민족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코소보를 지키려고 지원하려고 하고, 결국은 코소보의 그 전쟁과 인종청소, 대학살이 비극이 일어난 거죠. 유엔이 개입하고 또 미국이 개입하고 나토가 개입해서 세르비아를, 지금도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인정하지 않는. 저희의 관심은 그런 거죠. 알바니아 무슬림, 코소보는 거의 93% 정도가 무슬림, 알바니아는 58%, 60% 가까이가 무슬림. 그런데 종교의 자유는 있고요, 또 극단적인 무슬림은 아닙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술을 먹으니까.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는 때도 보니까 기도들 안 하더라고요. 다섯 번 기도하잖아요. 예,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예, 사이렌 불듯이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자리 깔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랍권하고는 달라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예, 담배를 아직도 어디서나 피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 안에서도. 그래서 엄청나게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걸 알게 됐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또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서 그 알바니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그 중에 한 그 전도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내년에 25주년 기념으로 이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제가 섬기는 그 있잖아요.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독일에 한번 오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한번 초대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잡았는데 그때 선교대회를 하면서 그 자매를 한번 초대해서 간증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놀라운 분이더라고요. 그가 어떻게, 그러니까 무슬림들만 있는 100% 무슬림 있는 교회 가서 교회를 그냥 세워버린, 아주 전설과 같은 그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또 20몇 년 동안 이제 독신으로 약사인데 또 선교사로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 자매와 함께 같이 오랫동안 또 동역하고 같이 한번 간증을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부 수련회도 인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료 선교를 우리 제자반과 함께 했던 최조영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지요. 그가 그 알바니아 키라나로부터 시작해서 샬롬 병원을 거기에서 처음에 시작한 분과 같이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코소보 또 북쪽 지역으로 다니면서 순회 진료하면서 병원이나 또 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 사역을 하는 그 루트를 잠깐 따라서 다녀봤거든요. 저희 청년회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단기 선교 답사를 떠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이게 정말 중요한 지역이구나, 또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질문 중에
그 알바니아 한 그 여자 사역자가 굉장히 부인인데 똑똑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와서 복음 사역, 제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신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느냐 보고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뭐 in accordance with the Holy Spirit.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생각이 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런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뭐 저는 사실은 그 오래전에 알던 선교사님이 불현듯 저를 초대해서 제가 그냥 거절할 명분이 없었을 뿐이죠. 네. 또 한국 사람들 모임이 아니어서 제가 굉장히 조금 부담이 많이 됐고 그래서 위장장애가 좀 생기고 그렇기는 했는데 예, 이제 바닷가에서 했어요. 근데 저는 바닷가 나가보지 않았어요. 나가볼 전혀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이 제 아내만 바닷가 한번 걸어갔다 왔고요. 예, 그렇게 있다가 예, 이제 근데 그분의 질문이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든지 왜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유럽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예, 그러는 것이죠. 발칸반도의 역사, 그들의 분쟁, 종교적인 이해관계, 갈등, 분쟁.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또 이루시려는 것에 대해서 이루시고 예, 그러려고 하신다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과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것. 예. 인력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비행기로 2시간 그렇죠? 예. 논스톱 비행기로 2시간 거리예요. 또 그리고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곳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 북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또 그 위로 여러 지역에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 많은 루트들이 있는데 예, 선교사님들이 물론 어느 정도 나가 계십니다. 그런데 예, 코소보라든지 이런 쪽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예, 몇 가정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또 이런 분들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들이 같이 한다면 열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전략적인 생각을 좀 하면서 다녔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을 할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한마음교회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안에서 예,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예, 근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가 가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냥 낭만적으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선교지 좋으면 단기 선교 가보고 예, 그런 마음은 아니고 예,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음 바톤에 예, 우리가 모양을 만들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을 같이 이룰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거기까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보고 그런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평안하게 은혜 안에 살면 그뿐 아닌가요? 그것도 맞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체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우리는 이미 좀 많이 왔어요.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축복도 많이 받았고, 쓰임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유럽, 또 복음이 달려야 될 길들을 보면서, 물론 이 시대의 아수르 정신과 우리가 싸우고, 싸운다고 해서 그냥 막 또다시 종교 분쟁처럼, 이념 분쟁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의 지킬 것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야 되겠다. 나훔이 위로자이지만 그 주님의 위로는 그냥 괜찮아 괜찮아 하는 위로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위로죠. 변화시키는. 예? 변화시키는. 저희가 무슬림이니까 정죄하고, 또 이슬라모포비아, 이슬람은 무조건 두려워하고, 그래서는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와 니느웨가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척을 지고 등을 지고 문화의 옷을 입은 그들이 죄의 하수인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죠.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하게 정리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죠? 그렇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새 집을 짓고 리모델링 하는데 옛날 집을 어떻게 다 살려두면서 할 방법은 없습니다. 비파괴 기술로 한 번에 깨끗하게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정욕은 주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줄을 저희가 믿고 또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에 대한 징벌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냥 같이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과, 그래서 절반은 용인하면서 한 집안 안에서도 자녀는 딴 생각하고 부모는 딴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자기 믿는 하나님 자기 방식대로 다 믿고 살으면 되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혼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실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죠. 추수의 날에 정리하시죠. 정리할 때는 한꺼번에 싹 정리하시겠죠.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섞여 있는 이것을 다 거기서 구별하지 않고 마지막 낭 정리할 때는 한꺼번에 싹 치워버리시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한꺼번에 거둬가시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복음 한국, 말씀 한국이 한꺼번에 싹 쓸려가지 않도록 저희가 의인 10명, 바로 서 있는 복음적인 10개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또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지키는 복음의 등대로 그렇게 지킬 수 있어야 하죠. 니느웨의 오늘 그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신기루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발칸반도에 대한 이야기, 그 소회를 조금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예. 무슬림 문화 중에서 좋은 장점을 발견해가지고 신앙적인 것과 잘 연결하고 아니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대하지 않지만 예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예. 그 코소보에 그렇게 끔찍한 전쟁을 지났는데도 벌써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소비문화 또 발전을 했어요. 역시 그 유럽의 한 끝자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일루리곤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벌써 그 사이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신앙 콘서트도 하고 또 좋은 의료 선교도 하고 알바니아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 시설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요. 수술해야 되면 그리스로 가야 된대요. 제가 약간 길을 의심했는데 설마 이곳에서 간단한 수술하기도 그렇게 어려운가? 그리스로 보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 군인 병원에 그 의사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거를 이렇게 좀 줬는데 뭐를 좀 드릴까 했더니 뭐든지 좋다고 그랬대요. 거즈라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쓰지 않는 그 엑스레이 포터블을 이렇게 줬는데 자기네 장착된 것보다 훨씬 화질이 좋다고. 물론 이제 대자본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아하 그렇구나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아직도 그런 곳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열면 이 신기루 도시 이 악의 도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추수의 때가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죠. 아휴 뭐 제가 복음 밖에 있을 때 늘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나 혼자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생각 예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물꼬를 트는 것은 정말 작은 한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아수르의 문화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좋은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감기 기운도 있고 또 이리저리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연말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자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가는데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이지만 빛은 가까워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과수원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살펴서 우리가 열심히 올해도 살았고 또 고통도 이겨내면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또 살아내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헛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120명이 기도하자 예, 구체적으로 노동하듯이 기도하자 예, 너무 그냥 막연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힘을 잃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못처럼 기도하자, 스카치 테이프처럼 기도하자, 예, 청소 도구처럼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의 상체기를 치료하듯이 기도하자. 예,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자 그런 것이죠. 예, 그 기도의 불을 더 떼겠습니다. 또 함께 떼어 가십시다. 그래서 약간 벙벙하게. 큰 구호들은 있는데 실제로는 죽어있는
제자 훈련 명목은 살아있는데 사실상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을 잃어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요. 그 알바니아의 자매처럼 지역에 들어가면 그냥 팍 불을 떼버리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깨달음과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사역을 지켜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난주에 달구나 카페를 했는데 3일을 열었는데 이틀은 공치고 하루는 오셨대요. 그래도 3명을 모시고 와서 카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인 관심들이 그렇게 많이 가 있지 않지만, 물론 전도는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면, 예, 무슬림 지역에 홀로 들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예, 창기와 같은 니느웨의 이면, 예, 그들의 화려한, 그들의 웅장함, 예, 그들의 큰 내세우는 그 뒷면에 있는 그 모든 거짓됨과 죄악됨에 저희가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화에 참된 위로,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